제 랩 부분까지 좀 불러볼게요. 앞 부분. 네. 함께 나나나. Yeah, every day I think about you. 요즘 난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 퇴근 시간만 또 반주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따라라라라 아 사랑 노래 따라 부르면서 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 어디든 달려간다. 달리는 나만의 라이브 달라라 노래방 MC 신동입니다.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예, 잠깐 쉬다 왔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만큼 오늘 기호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좋은 노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호스트분이 오셨는데요. 오늘 호스트는 바로 힙합 이어신 래퍼 자이언트 핑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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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쪽으로 예, 카메라를. 너무 의상이 오늘 너무 한반되는데. 너무 여름과 겨울 아니에요? 예, 그렇죠. 여름과 겨울이죠. 네, 예. 겨울.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달라는 노래방 처음 오셨는데 혹시 보신 적은 있는지? 아 봤죠. 예성 씨. 이특 씨가 했을 때. 네. 맞아요. 오빠는 없었지만. 아 그럼 재미 없는 편을 보셨네요.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그분은 언제 어디서든 열심히 하고 어딜 가나 자기를 써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분명히 여기 와서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함께하니까요 더욱더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고. 네. 자 일단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승하시죠. 네. 자 이렇게 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오늘 자이언트 핑크 씨와 함께하는데 자이언트 핑크 씨를 위한 노래를 불러서 경연을 펼치는 그런 달나라 노래방입니다. 너무 따르고 이런 네. 경우의 수가 잘 없잖아요. 사실 무대에서 부를 때 떼창으로 많이 좀 따라 불러주시잖아요. 몇 명만 몇 앞에서 명만. 이렇게 조그맣게 근데 또 소심하게 조그맣게 해요. 노래방이나 어딜 가서 본인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제 노래를 안 부르고 딴 거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평소에 본인 애창곡? 저는 일단 레드벨벳 진짜 좋아해가지고 레드벨벳 이제 빨간 맛을 좀 불렀다가 춤도 좀 추거든요. 그래요? 네, 좀 배웠어요. 아 이게 빨간 맛 혹시 자이언트 핑크 버전으로 좀 빨간 맛 한 소절 괜찮아요? 네. 자, 5, 6, 7, 8. 빨간 맛 궁금해하니 춤도 다 알아. 깨물면 자, 그럼 또 시범 투표를 해봐야겠네요. 첫 번째 보기 저희가 한번 올려볼게요. 네? 3, 2, 1, 스타트! 자이언트 핑크에게 듣고 싶은 응원 콘셉트는 자 1번 설렘 유발 청순 버전이 있고요. 두 번째 부산 카리스마 걸크러쉬 버전이 있습니다. 자 투표 완료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 보여주세요. 걸크러쉬 버전! 와, 아, 되게 좋아하시구나.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햄스타징 님이요. 돈 많이 벌라고 해줘요. 맞아. 예, 돈 많이 벌라고. 돈 많이 벌어래. 너무 무서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자, 언니 저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 주세요. 자, 3, 2, 1. 시험 못 보면 죽는다. 자, 그리고 남친 주세요 있어요. 남친 주세요. 남친 주세요. 남친 생기라고. 자, 응원해. 아, 남자는 많다. 남자 옆에 보면 다 남자니까. 잘 골라봐이. 자이언트 핑크 씨는 남자가 있나봐요? 없어요. 주변에 항상 남자 많답니다. 남자는 많지만 네.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저 투표 화면에 뜨면 시청자분들의 덕심에 더 울리는 보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3, 2, 1, 스타트. 신동의 건강을 책임질 보양식은? 결과 나왔나요? 결과 보여주세요. 닭구이! 닭구 다행이다. 자, 닭구이 주시죠. 그쵸. 대박 대박. 야 여기서 저한테 닭구이를 준다고요? 어머 뭐야? 대박이죠. 대박이다. 어머, 이게.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공개. 짜자잔. 뭐야? 하지만 여기까지 장난이었고요. 뭐 또 있어요? 제대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짜자잔. 대박. 예쁘죠? 우와. 예쁘지? 우와 달나라 노래방 짜잔 해피 신동데이 오모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빰빠밤 사랑하는 신동 생일 축하합니다. 자 첫 번째 도전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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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리건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자핑 씨를 만나면 꼭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다름 아닌 댄스 이거 뭐예요? 언니랑 같이 그 댄스 타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네. 음악 주세요.
자. 클럽을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스타일 아닐까요? 자, 자 댄스 타임 스타트! 후! 한잔해. 맞아. 언니가 쏠 거예요. 맞은 벨라이신 거죠? 네. 예. 혹시나 몰라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자,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이거 너무 강력한데 일단은 안녕하세요. 예. 어머. 네, 편하게 앉아주시고. 대박. 예. 저는 랩과 보컬 그리고 작사 작곡까지 다재다능한 배열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커버 활동을 하고 있는 배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자이언트 핑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온 게 있다고요? 아, 제가 이제 자핑님의 덕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짧게 자핑님의 찬양 랩? 어? 찬양 랩. 어? 찬양 랩. 자작해 오신 거예요? 자작해 오신 거예요? 제가 짧게 했었어요. 하나, 둘, 셋. 헤이. 헤이. 자이언트 핑크 장난 아니야 포즈 지금 옆에 앉아있다니 신이 나서 포즈 너무 떨려 흔들리는 보이스 그치만 많은 더쿨 대신에 자핑을 칭찬 스타일 머리가 뒤끊기 얼씨 걸크러쉬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어떤 분일지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다 센케이요? 나무나 더 센. 안녕하세요. 저는 매력적인 보이스로 자피님의 마이몬 훔치러 루팡 지안입니다. 자피 씨 만나면 꼭 하고 싶은 게 함께 셀카 포즈 취할 수 있게 찰카? 응? 이게 뭐예요? 네, 제가 자피 씨하고 네. 제가 셀카 한번 너무 찍고 싶어가지고 제가 세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자 붙어주시고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셀카 두 번째 하나 둘 셋 셀카 자 세 번째 하나 둘 셋 셀카 오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맞추는지 맞추는지 자 과연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우승을 할지 여러분의 투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투표 시작. 오늘 세 분 다 각자의 개성 스타일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자, 박빙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채팅창에도 다 박빙이에요. 자,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3, 2, 1 결과 발표! 강재현 씨가 오늘의 우승자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월요일 보다는 화요일 뭐든 하고 싶어 당연히 오늘 너와 함께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딨겠어 Yeah Everyday I think about you 요즘 난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 퇴근 시간만 또 기다리는 건 말하고 저희는요 다음에도 특급 호스트를 모시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 어디든 달려간다 달리는 나만의 라이브 달라라 노래방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뭘 해야 되지? 안녕. 직접 이렇게 바로 옆에서 만나면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해요. 진짜 아 근데 진짜 막 녹을 것 같아요. 아니 실물이 어떻게 생겼나요? 아 이뻐요. 또 예쁘고 진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소녀소녀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본인이 어떻게 이겨내는지 좀 도움을 주세요. 일단은 제가 한 번은 쌈디 오빠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분한테 랩을 진짜 평가받은 적이 한번 있어요. 네. 이게 자극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언니의 음색을 들어보니까 진짜 한국에 몇 없는 다시 한번 불러주면 안 돼요? 언니라고 다시 한번 언니 나이가 더 많으세요? 네. 언니 음색이 대한민국에 잘 없는 음색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언니는 뜹니다. 아. 뜰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니 이거 너무 잘해요. 나 진짜 무슨 이산가족 같아. 아니 월요일보다는 화요일한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월요일보다는 진짜 대박. 월요일보다는 화요일. 아~ 우와 목소리. Good.